안녕하세요, 골덕입니다. 드라이버 모두 고민 많으시잖아요. 근데 항상 생각이 드는 게 백스윙을 하고 다운스윙 할 때 하체가 리드되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공 맞을 때 이렇게 맞고서 가슴이 정면을 보고 왼쪽 어깨가 막혀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팔로우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열려가면서 맞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홍창윤 프로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어요.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어떻게 드라이브를 어떻게 치시냐면 이렇게 치시려고 하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드라이브 잘 못 치세요. 굉장히 어려워지세요. 스윙하는 드라이브는 여기서 이렇게 치셔야 돼요. 이렇게 가지고 하셔야 쉽게 드라이버를 잘 치실 수 있어요. 여기에서 몸을 막아놓고 팔로 가시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열리면서 가셔야 쉬우세요. 티샷 타이밍. 지금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많은 초보자분들이 이런 식으로 왼쪽이 임팩트 때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왼쪽 어깨를 닫아놓고 치게만 하면은 힙이 밀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몸이 들린다든지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무조건 슬라이스가 나온다는 거죠. 이 슬라이스를 잡기 위해서 헤드를 손으로 먼저 돌려준다고 하면 또 훗날 가능성도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최대한 왼쪽을 닫아놓고 쳤는데 이렇게 되면 손목으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슬라이스가 무조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일관되게 가져가기 위해서 백스윙을 하고 왼쪽 골반과 왼쪽 어깨를 이렇게 열어주면서 몸으로 헤드를 이렇게 닫아주고 치고 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번 쳐볼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른 생각 없이 백스윙, 왼쪽 골반, 왼쪽 어깨 같이 이렇게 열어준다는 생각으로 돌아가면 헤드는 일정하게 항상 닫히게 되고 그러면서 공도 똑바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게 칠 때도 빡 치는 게 아니라 백스윙, 퉁, 왼쪽 골반과 왼쪽 어깨를 같이 이렇게 열어주고 하다가 더 멀리 치고 싶다 라고 하면 이 느낌 그대로 이렇게 같이 왼쪽 골반과 왼쪽 어깨를 열어주는 거죠. 좋은데?